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주말이 되니까 굉장히 또 감성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IT 보안적인 어떤 기술 이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이렇게 회사를 운영을 했던 그 경험을 한번 나눔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몇 개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은 제가 회사를 지금 현재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확히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사무실 없이 회사를 운영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 다,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다 재택근무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가끔씩 이제 큰 프로젝트 때문에 회의를 하고 해야 한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모여가지고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 사무실 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끔씩 하는 뿐이고, 우선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재택근무라는 것을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선택을 했냐? 첫 번째는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직종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직종인데, 저희가 회사를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교육 서비스죠.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첫 번째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또 이렇게 협업 센터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매출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강의 쪽하고 이제 매출이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이킹 사업도 하고 있고, 콘텐츠 개발 쪽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개발 쪽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매출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고요. 하지만은 계속 제가 재택근무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보다는 이렇게 공유 서비스, 오피스 공간을 이제 크게 하나를 이제 좀 계획 중이긴 합니다. 예, 계획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제일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모이킹을 이제 회사를 다닐 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모이킹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 보안 쪽으로 모이킹 컨설턴트를 가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컨설턴트를 이제 가실 건데, 보통 이제 상주를 하잖아요. 이제 상주를 하는데, 보통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막 6개월 그렇게 상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에는 본사에, 회사에 없죠. 오히려 사장님 입장에서는 회사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예,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항상 이제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농담이 아니거든요. 사실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모이킹 컨설턴트를 할때 항상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굳이 내가 회사의 사무실에 이렇게 본사에 갈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리더가 되면은 그런 걸 한번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어요. 이게 되돌아 보니까 꼭 모여 있는다고 더 공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 다니고 이제 금융권에 다녔을 때도 거의 동일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들에서 이제 직원들이 계속 이제 콜 전화가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사무실은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있어야겠지만은, 따지면 업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저는 회사를 세우면은 사무실 없이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 도전인 것이고요. 제가 회사를 나오고 난뒤 2년 만에 또 이렇게 회사가 커질 줄은 몰랐죠. 저희 회사 지금 직원들이 이제 6명입니다. 물론 이제 보안 쪽에서는 4명, 그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는 2명이 현재 투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6명이 아직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도 집에서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고 있지만은 자기 역량들을 굉장히 빨리 키워나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 오는 동안에 그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회사에 모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모여 있으면은 실제 업무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8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라고 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 버리자. 그 다음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업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고 자기가 정말 업무를 할수 있는 그 집중적인 시간, 집중될 수 있는 그 시간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8시간 동안 할 그런 업무를 4시간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4시간 동안에는 자기가 책임 있게 자기 역량들을 계속 키워 나가면 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항상 지속적으로 자기만의 그런 컨텐츠나 그다음에 자기의 역량들을 계속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강의를 나중에 쉽게 할 수가 없겠죠. 쉽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량을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지만은 그것들을 확보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리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대표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들에서는 항상 역량 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을 해라 라고 하고 최대한 제가 그할수 있는 그 분담을 할수 있는 업무들을 주고 저는 최대한 터치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너무나 이제 달리 가는 것들이 느껴진다. 예, 그때는 이제 가끔씩 불러서 이렇게 카페로 부릅니다. 한명한명 1대1로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실 없기 때문에 이제 카페에 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 집 근처로 이제 오게 해요. 제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제가 움직이기 싫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직원들은 제집 근처로 와서 이제 카페에서 1대1로 이렇게 면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개인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 시간 업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제가 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들인데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고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도 1인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항상 사무실을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당분간은요. 그 수입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 사무실을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은 최소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많게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무리 작은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더라도 거기까지 가는데 또 이제 생활한 거, 뭐 식사비도 있을 거고, 교통비도 있을 거고, 부가적인 뭐 이렇게 비용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못 버티고 나중에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1인 기업을 했는데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정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그 고정 비용을 최소화한 것들은 최대한 이제 직원들한테 많이 이제 배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도 뭐이 영상을 보겠지만은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인센티브 형식처럼 이게 많이 배분을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비용을 줄여서요. 아니면 이제 교육비로 쓰게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뭐 자기 역량을 강할 수 있는 도서 같은 거 지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사무실 없이 회사를 운영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제가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매출이 많이 이제 줄어드냐?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이번 연도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획된 것들이 하는 그런 업무들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라는 거, 교육 서비스 이외에도 다른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 다른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센터를 하나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는 좀 다른, 또 다른 부가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공간들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뿐이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IT 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교육 서비스, 제가 교육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교육 쪽이나 컨설턴트 쪽으로 한다면은 꼭 굳이 사무실을 내가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창업을 하실 때좀더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회사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도 어떤 식으로 이제 회사를 이제 상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